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여전히 거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들은 자립생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비수급자라는 이유로 탈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분노한 장애계가 서울시 복지재단을 기습 점거하고 자립생활 권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이명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1박 2일 불끈 결심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장애계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오는 2017년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 마련 정책 등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 지원하지 않고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후 시청 앞에서 서대문역에 위치한 서울시 복지재단 별관으로 행진을 진행한 뒤 건물을 점거하며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송전원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 상황 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시설 부시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또 애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송전원 시설 거주인들의 자립생활 주택 입주에 적극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율이 1% 이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권장 수준에 불과했던 구매 계획을 의무로 규정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한겸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비율 준수를 권장에서 의무로 바꾸고 구매 비율도 0.45%에서 1%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장애인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 기업들이 역시 뭐 비장애인 기업도 마찬가지로 역시 자금, 판로 이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무엇보다 안정적인 이제 판매처를 확보해서 그것이 그야말로 원활한 장애인기업 운영에 도움이 부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통해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이 전년도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하반기부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애인기업들이 공공기관에 이제 판매처를 확보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법 조문을 신설해 장애인 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16년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아동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 실현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 권리 헌장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아동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2016년 제1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배우고 모든 결과가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동총회를 통해 어린이들은 본인들의 권리가 담긴 결의안을 만들고
정책 구현을 위한 홍보와 이행 점검 활동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 제13회 주제는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라는 주제입니다. 저희의 아동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작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이렇게 많이 참여해준 아동들께 우리의 아동의 권리를 좀 더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아동은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 또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 접근성 제고와 전문적 치료를 위해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과 한양대학교 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점 병원은 별도의 진료 코디네이터를 두고 발달장애인의 예약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며 발달장애 관련 진료 부서 간 협진 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증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독립된 행동 치료실을 갖춘 행동발달 증진센터도 병원 내에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지역 장애인 소비자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 장애인 소비자연대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들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애 유형을 고려한 활동 보조 서비스의 개편과 제공기관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으로의 예산 지원 방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연대는 장애인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합니다. 도는 경남 20개 보건소의 치매 상담센터와 치매 관련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계해 치매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탁기관을 공모합니다. 신청 자격은 치매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사업비는 설치비 8억 1천만 원과 매년 6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참가 희망 의료기관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10월 20일까지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정신보건 담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을 위한 세계 유일의 축제 2016 평창 스페셜 뮤직앤아트 페스티벌이 강원도 평창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꿈의 무대를 펼칩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2016 평창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2013년 첫해 12개국으로 출발해 올해는 전 세계 23개국으로 100여 명의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4년 만에 빠르게 인지도를 넓혀 명실상부한 국제 발달장애인 페스티벌로 그 입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가지고 같이 숨 막고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일조를 하도록. 이번 페스티벌에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에게 전문 레슨과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며 세계인의 공통 언어인 음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예를트입니다. 13살이고 몽골에서 왔습니다. 방콕에서 공부할 때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리차드 클라이더만과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네,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고 또 음악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전국적으로 음악의 퀄리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더 멋진 공간에서 더 멋진 연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리와 그런 공연에 우리 행사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문화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2016 평창 스페셜 뮤직 아트 페스티벌은
14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새로운 장르의 품격 있는 공연을 펼칩니다. 평창에서 복지TV 강원방송 이정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출신의 노신사 테리 라이언 씨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영아원과 장애인 시설 아동을 위해 마라톤 대회를 열고 860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리 라이언 씨는 지난 2010년부터 6년째 장애 아동 후원을 위한 사랑의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이 지난 9일 빛고울 노인복지타운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올림픽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광주를 대표해 출전한 양궁의 기보배 선수를 비롯해 총 16명 선수단의 승리를 기원하며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염원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꽃동네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6 사회혁신가 창업캠프가 꽃동네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캠프는 1박 2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고액의 치료비용으로 고민하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난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난임센터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은 물론 항암치료 등으로 가입력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들을 위해 가입력 보존 시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도가 곧 권력이자 목숨이었던 시대.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팔도를 누빈 고산자 김정호. 나라가 독점한 지도를 백성들과 나누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대동여 지도의 완성과 목판 제작에 혼신을 다하지만 안동 김씨 문중과 대립각을 세우던 흥성대원군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손에 넣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시대와 권력에 맞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동여 지도를 탄생시킨 지도군 김정호의 이야기 고산자 대동여 지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김정호의 이야기를 소설 고산자를 모티브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영화 속 감탄을 자아내는 팔도의 절경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지도꾼 김정호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가슴 벅찬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했던 미션을 무사히 수행한 후 평화롭게 우주를 항해하던 거대 함선 엔터프라이즈 호. 최첨단 기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사상 최대의 공격을 향하게 된다.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엔터프라이즈 호는 순식간에 붕괴하게 되고 함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낯선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스타트랙 다크니스 이후 3년 만에 팬들의 곁으로 돌아온 스타트랙의 새 시리즈 스타트랙 비욘드. 스타트랙의 상징인 엔터프라이즈 호의 파괴를 시작으로 캡틴 함장 커크와 덜칸족 지휘관 스파, 우호라 등 더 강력한 팀워크로 무장해 돌아왔는데요.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에 놓인 엔터프라이즈 호 대원들의 이야기가 호기심을 자아내며 관객들에게 큰 재미를 선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 민요 그룹 아리수의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뮤지컬 새 여자의 아리랑 꽃. 이 시대 여성들의 꿈과 애환을 세 명의 전통 소리꾼과 전문 배우가 노래와 연기로 펼쳐냅니다.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9월 1일 공연되며 경로 할인과 복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조수미의 국제 무대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유네스코 자선 콘서트가 9월 1일 이천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자리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 석 및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복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자연스레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장시간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면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덥더라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